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한번 질문을 합니다. 과연 저한테 강의를 들어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단번에 돈 벌려고 왔다. 라는 사람이 있고, 그 경매라는 거 있어가지고 호기심에서 한번 왔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돈 벌려고 왔다. 아, 이 분야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한 5% 이하로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저는 동국대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현재 투자 회사를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경력은 뭐 20년 정도 되고 대학에서 경매 강의, 즉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경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경매 관련 강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20년 조금 넘습니다. 예. 대학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경매 초창기 때부터 계속 쭉 강의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매 관련 근거법이 민사집행법인데 민사집행법이 2002년에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후 경매가 일반인에게 오픈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경매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인데 근데 좀 뭐랄까요? 이 경매 분위기라고 할까요?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한테 경매 강의 해오셨으니까 최근에 느끼는 그 경매 가르칠 때의 분위기나 뭐 10년 전, 20년 전의 분위기나 비슷한가요? 지금 분위기하고 한 20년 전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당시는 거의 일반 사람들이 소유자,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자들이 경매 법정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조직 행사를 하던 이런 사람들이 독점하다시피 이제 했고, 지금은 너도 나도 충분히 입찰에 응할 수도 있고, 온라인이나 경매 사이트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지식만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문이 열려 있죠. 교수님께서 처음 시작한 교수님의 첫 경매? 네. 어떻게 경매 발을 들이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2007년 사건인데, 네. 그때에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상속받은 재산을 땅이었습니다. 285평인데 그 땅을 이제 그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갔는데 네. 이걸 어떻게 내가 유지를 할 수가 없느냐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낙찰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팔게 되면은 이 상당한 정도로 차익이 생기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왔고 그때 이제 그 물건이 사실 땅인데도 유치권이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받았죠. 이거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특수 물건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2년을 보유하면서 2년 동안 그 사이에 이제 맹지를 도로를 개설하고 2년 후에 이제 과세가 일반 과세로 전환되자 바로 그 상속자한테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년 보유하면서 차액을 1억 정도 올렸던 그게 아마 첫 사건이고 가장 재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투자할 때 처음 되게 잘 되더라고요. 주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작가님께서 경매 역사를 함께 하신 분이니까 여쭤볼까요? 뭐 요즘에 워낙 뭐 마케팅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경매로 부자 되는 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그렇죠. 최근에 유튜브에 나오는 테이노라는 작가. 그분이 이제 지금 작가 필명인데. 맞아요.
7천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80년대부터 무일푼에서 2000년 들어서면서 각종 언론에 이제 기고도 하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 없이 출발해서 부자가 되려면은 경매를 시작하면 해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왜 그러냐 하면은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세금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부동산에 붙어 있는 권리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전세 계약이라든지 또 대출을 했을 때 건조당 설정 권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전부 그 재테크의 하나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매로서 소자본으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는 뭐 재테크 하면 사실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요즘 뭐 코인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경매다 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코인 저는 뭐 증권도 해봤습니다만은 뭐 달러, 채권, 뭐 코인, 증권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경매가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물 재산을 내 소유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상으로 또 관례상으로 담보의 가치는 부동산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다른 가치수단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평등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좁고 소유권에 대한 어떤 욕망이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가장 재테크로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년 동안 경매 강의를 하셨으면 교육생 네. 수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한 1,500명 정도. 그럼, 저한테 수강 받은 분들이 네.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수강생들 네. 네. 중에서 교수님은 어쨌거나 경매를 최대한 잘 가르쳐 주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있죠. 부자가 네.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그거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한번 질문을 합니다. 과연 저한테 강의를 들어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단번에 돈 벌려고 왔다 라는 사람이 있고 그 경매라는 거 있어가지고 호기심에서 한번 왔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돈 벌려고 왔다 이 분야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한 5% 이하로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듣고 돈 번 사람의 열의 한두 사람은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네. 수강을 하면서 교수님 이 물건이 어떻습니까? 라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네네. 또 제가 이 물건이 괜찮습니다 라고 권리 분석을 해줘도 그걸 여사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권리 분석을 요구하고 이러면은 제가 제대로 해줍니다. 그럼 이건 얼마 정도에 입찰하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서슴치 않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입찰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수강한 분 중에는 식당을 경영하는 분인데 굉장한 재산을 모았어요. 제가 이 물건이 괜찮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예외 없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폐찰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거의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응해가지고 취득하고 아주 좋아하고 바로 또 매매도 되더라고. 그 물건을 해결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네. 이 경매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경매 한번 해보라니까 뭐 네, 돈 된다니까 예. 한번 드러나볼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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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예. 이런 태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예.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예. 그냥 흘려들고 마느냐. 맞습니다. 그 이제 대부분 이제 경매하면 경매 강의 내용도 뭐 그렇다지만 예. 권리 분석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아주 핵심이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임차 보증금을 찾아가는 임차인인
개인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이제 권리 분석을 막 하는 건데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권리 분석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권리 분석을 어려워하는 부분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네. 부동산 경매는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상에 있는 권리만 분석을 하면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는 등기에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경매에 들어가는데 근데 경매에 들어가게 보면은 등기상에 없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임차권도 그렇고 그리고 등기가 돼 있지 않는 거를 권리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령 등기되지 않는 권리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리고 등기 안 된 임차권 네.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라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그 물건을 이제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경매를 할 수 있는데 권리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안 하면은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면은 그게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보통 이제 권리 분석이 좀 어렵게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네. 특수물건. 네, 특수물건. 제가 여러분들의 그 경매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이게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 특수물건 그런 건 몰라도 일반 물건, 일반 경매 물건으로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네. 아, 그래도 일반 물건 요즘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서 큰 돈 벌기 힘들고 특수 경매 알아야지 경매에서 큰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교수님께서 어떤 쪽이신가요? 어떻게 방금 이제 그 이제 말씀드린 그 특수 물건을 분석한다는 것이 사실은 분석만 하면은 별거 아닌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손을 잘 안 대니까 경쟁률이 사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자신이 있으면은 특수 물건에 들어가가지고 차익을 많이 노릴 수 있다는 것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경매 물건에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가장 눈여겨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경매 물건은 입찰 기일까지 6개월에서 1년 전에 감정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1년 전에 하고 현재의 그 물건의 시세하고 네. 차이 네. 가령 1년 전에 그 물건에 대한 부동산 시세가 높았다면은 감정가가 의외로 높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많이 높겠죠. 그런 물건은 아무리 유찰이 돼도 현재 시세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유찰이 두 번, 세 번 돼도 네. 사실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순히 특수 물건만 분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경기 흐름,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과거 1년 전, 6개월 전에 시세가 어떠했다.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얼마였다. 또 현 시세가 얼마였다.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분석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입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실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물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세금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금 문제는 취득세 문제, 등록세, 그리고 이제 되팔았을 때의 그 양도세 문제,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권리 분석을 할 때에 종합해서 알아야 자기가 예상했던 그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